그 여러분들이 본 소설이 뭐냐면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입니다. 이상의 날개. 그이 이상은 요런 사진을 보면 머리가 되게 조금 헤어스타일이 특이하거든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예술가였어요. 이상. 그래서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막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이 이상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본명이 뭐냐면 김혜경이에요. 김혜경. 김혜경. 자, 이상의 날개를 읽었는데 이상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근데 이 사람 되게 안된 사람이야. 김혜경이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몰라도 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생물연대라 그래. 살생자에 죽을 몰자. 살고 죽은 연도가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런 분이고. 이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니네 그 소설 읽으니까 뭔 얘기인지 잘 알겠어요? 잘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 잘 모르겠지?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 이상의 삶을 알고 난 다음에 보면 훨씬 나을 거야. 봐봐. 이분은 이제 필명이, 가명이 이상이라는 이름을 쓰셨는데, 이 이상이라는 이름을 쓴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상이 어디에 이제 취직을 하냐면 조선 총독부 건축부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상이 그렇게 한 거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씨를 뭐라 그래? 긴상 이럴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이 긴상. 그런데 사람들이 형을 잘못 알고 이씨인 줄 알고 이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상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이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고 불러. 긴상 이상하고 불러서 성을 착각. 일본 사람들이 성을 착각해서 불렀다. 그래서 이상이라고 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구본웅이야. 구본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얘들아 이 이상이라는 이 분은요. 전공이 뭔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시인으로 알고 있잖아. 이분 전공이요, 건축이에요. 건축과를 나왔어. 그래서 이과. 고등학교는 그때 경성 공업 고등학교? 경성 공고 같잖아. 그지? 됐다 공고 못해 보이지. 공고라서. 그지? 이거 뭐예요? 서울대 공학과 전신이야. 서울대의 전신이라고요. 서울대 이과. 서울대 이과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은. 근데 여기가 몇명안 뽑거든요. 근데 너무 경쟁률이 치열한 곳이야, 여기가.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과 애들이 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하고 조선인을 또 차별하던 데여서 조선인 잘안 뽑았거든. 수석으로 졸업해요, 근데. 조선인이 되게 차별받던 가운데 다 외인이고 본인이 수석으로 졸업한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 불렀다?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천재야. 자칭 천재. 자, 구본웅이라는 친구가 근데 이분은 원래 건축과를 가기 싫었어요. 미술 쪽을 전공하고 싶어 했어.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댁으로 가서 살게 돼요. 계모랑 같이 사는데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막 괴롭히잖아. 그지? 이 세상에 있는 계모하고 계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죠? 어쨌든. 근데 그때의 이제 이상의 계모는 이상을 괴롭혔어. 근데 큰아버지가 엄청 엄격해. 그래가지고 큰아버지가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술은 씨 무슨 예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술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요새 그 우리나라의 건축이나 이런 거 많이 새로 한창 개화기니까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때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 시기는 건축가를 가야 돼. 먹고 살아. 응? 뭐 스킬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사람이. 그게 있어야 돼. 전문적인 자기만의 능력. 그래가지고 건축가를 큰아버지의 권유로 이 건축가를 가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를 나온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건축기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구본웅이라는 친구는 근데 건축가를 가면서도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긴 했어요. 오얏나무로 된 오얏나무 리자가 있죠? 오얏나무로 된 화구 상자를 선물해줬어. 그래서 이상이 고마워서 이상이라고 자기의 필명을 지었다. 근데 이두개 중에는 요게 이두 번째 거가 더 조금 신빙성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상의 여동생과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또 누가? 이상의 아내. 이상은 왜 본인 이름을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두개 중에 뭐가 맞냐? 뭐가 맞냐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미 졸업작품 냈을 때 사인을 자기 이름을 이걸로 했어. 이상으로. 거기 일하기 전에 조선총독부에서.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가 조금 유력하다. 그 계속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의 시도 우리 학평이나 수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2003년도 수능에 이상의 시가 출제됐었고요. 2009년도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지금 이상의 소설을 배우고 있지만 이상의 시도 함께 배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의 시를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같이 가지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상이 어떻게 되냐면 23살쯤에 구본웅이랑 같이 여행을 황해도 쪽에 갔는데 거기서 기생을 만나는 거야. 금홍이라고. 금홍이라고 기생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17살 때 출산을 한번 한 적이 있어. 근데 이때 그녀의 나이는 21살. 2살 차이였어. 근데 둘이 이제 좋아가지고 이 금홍이랑 같이 동거를 하면서 여기 날개를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종로에 33번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33번지가 기생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33번지에서 뭐를 하냐면 안녕 들어와 여기 네 부인 여기 있어 여기 앉아 하나 가져가. 여기 앉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금홍이랑 같이 다방을 열어요. 다방의 이름은 뭐게? 제비야. 제비. 옛날에 여자 꼬시는 남자를 제비 같다 그러지. 그지? 왜 제비라 그러게? 왜 여자를 꼬시는 남자를 제비라고 그럴까? 제일 잘 꼬셔? 제비가 니네 그 연미복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연미복? 파티복이야. 파티 때 입는 남자 정장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뒷모습을 그리면 남자 옷이 약간 정장인데 이렇게 생겼어. 자켓이. 뭔지 알지? 이게 꼬리가 제비 꼬리 같다. 제비 꼬리 옷이란 뜻이야. 제비연자에 꼬리미자에 옷 복자 제비꼬리 옷 연미복. 그래서 약간 제비가 잘 날아다니잖아. 그지? 우리 주변에서 잘볼 수도 있고 또 제비는 참새와는 다르게 어떤 새예요? 철에 잠깐 보였다가 또안 보였다가 그죠? 그래서 니네 걔네 철새여가지고 흥부점 보면은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잖아. 겨울에 갔다가 다시 오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여자만 사랑하지 않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바람둥이를 이제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금홍이랑 제비라는 이제 카페를 열게 돼요. 카페를 열게 돼요. 2년 정도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거기가 잘 운영이 잘안 돼. 그 다방에 누가 많이 왔었냐면 김유정 알아요? 김유정 동백꽃 봄봄. 그죠? 금 따는 콩밭. 내가 그걸 EBS에서 그때 메가스터디에서 금 따는 콩밭을 콩 따는 금밭인가? 아무튼 그두 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잘못 내가 기재해서 나간 적이. 어쨌든 그래서 김유정. 그다음에 박태원. 박태원은 뭘로 유명해요?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는 소설로 되게 유명하죠? 그렇거든요. 알아야 돼. 그거 되게 많이 나온 소설이야. 그래서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기출에 진짜 많이 나와.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거든. 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안 좋아해요. 니네 미술 중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는 그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초현실주의 이런 거에 대표적인 미술가가 누구니? 살바도르 달리잖아요. 그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드라? 놀때 있잖아.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놀때좀 미술관 같은 데를 가. 알겠지? 응, 그런 데 가서 이제 미술관 같은 데를 가면 선생님은 항상 좀 꾸미고 가요. 미술관은. 왜냐하면, 그래야 기분이 좋아. 그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도 되게 이쁘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 추리닝 입고 가봐. 기분 별로예요. 그래서 엄청 이쁘게 꾸미고 가서 미술 보고 고양이께 차를 한잔 하면서 이번에 인상파전은 어땠니 친구야? 막 이러면서 그래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미술관 갈 때는 좀 예쁘게 하고 가는 편. 근데 이제 살바도르 달리 작품 같은 걸 보면은 니네가 제일 유명하게 아는 그림 뭐예요? 늘어진 시계. 그죠? 흐르는 시계 있잖아. 그런 거 어쩌라고 어떡하라는 거야 맞지?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주제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 쉬워 어렵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잖아. 그래서 싫어한다 이 말이야. 선생님 좀 명확한 게 좋아요. 근데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도 보면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상의 날개를 봐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의식의 흐름 기법. 이것도 모더니즘이거든요? 이거 모던해. 되게 모던하지 않아? 새로운 건다 그냥 모던하다고 하면 돼. 그 당시에 고전소설에 이런 게 어딨어. 그렇잖아. 그래서 난 고전소설이 더 재밌어. 이런 거보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걸 다룬 소설이 우리나라에 몇개안 되거든요. 선우휘의 불꽃이나 이상의 날개나 박태원의 소설가 구부씨의 1일 정도? 왜? 인기가 없어. 뭔데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나온 이유는 이런 거야 얘들아. 문학이란 무엇인가? 뭐 고민을 하는 거야. 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게 문학인 것 같다. 뭐 이것도 괜찮지? 그지? 여러 가지 해설이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막잘 보여줘야 돼. 잘 나타내면 좋겠다. 좋아. 그럼 인간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데? 여기서 MBTI 그 N 손 들어봐. N. 오, N 맞네? 내리세요. N들은 아마 공감을 더 격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N들은. S? 난 S거든?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지?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면 웬만하면 그냥 그 수업을 들어요. 근데 애는 약간 다를 수 있어. 애는. 애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뭐 연미복이 나왔다. 뭐 그러면 막 자기가 파티에 가서 뭐 신데렐라랑 만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다른 생각들을 뭐 한다고. 앤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해. 그러면 그거를 봐봐. 이게 인간의 내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면도 있잖아. 그러면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뭐 심청이가 됐든 뭐 춘향이가 됐든 뭐 춘향이가 옥중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춘향이가 떡볶이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겠냐? 안 될 거 아니야. 춘향이가 혼자 생각에 엽떡을 먹고 싶었는데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순한 맛을 먹을까? 오리지널을 먹을까? 뭐. 이상하잖아 내용이. 내일 처형을 당할 건데 변사또 생일에. 맞잖아요. 근데 앤들은 그런 생각을 하냐 안 하냐?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러한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문학 작품이라는 시나 소설이 인간의 내면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정제되어 있잖아. 할 말만 하잖아요. 옛날 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거는. 그래서 새로운 시도.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기술법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자동기술법.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 의식의 흐름 기법을 평소에도 가끔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술을 뭐 많이 먹었을 때.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필터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면 이게 필터를 거쳐야 되는데 술을 막 너무 많이 먹으면 야 부장 너 그 타입으로 살지 마. 어? 아침에 시키거나 그거를 오후에 물어보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 어? 이렇게. 어?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 네 부장님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뒤돌아서서 뭐야. 아침에 시킨 거를 내일까지도 되기 힘든 거를 지금 3시인데 달라 그러면 되냐 이 새끼야. 속으로 얘기하지만 속으로만 하잖아. 그지? 근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필터링이. 필터가 사라지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게 된다. 그지? 응.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자동기술법. 그래서 니네 술 먹은 사람이 종종 드시죠? 응. 술 먹은 막 가면서 뭐라 그래? 보이는 것마다 말하잖아. 뭐라 그래? 막 웃어. 여기 교탁이 있다. 교탁 왜 여기 있지? 아 의자다 의자 의자. 전봇대 있음. 여기 전봇대가 있네. 막 이러고. 아니 보이는 것마다 다 말을 하고 있어. 맞잖아. 아니, 술 안 드셔본 것처럼 왜 이러시죠? 내 제자들이라서 그죠? 다 너무 착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동기술법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정신병원에서 이제 이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들을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막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우리 언니가 외고를 나왔는데 언니네 학교에도 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이제 외고 너무 조용하잖아. 근데 박 수업을 하면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 그 당시에 막 뭐 노래를 불러요. 어, 막 어쩌고 저쩌고 아, 노래를 불러. 그럼 애들이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막 뛰어나가 또. 이게 자동기술법. 의식의 흐름 기법.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정신병원에 갖고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를 녹취해. 녹음한 다음에 그거를 좀 서술해보는 거죠. 그럼 사람의 내면의 그 것들이 되게 어떤 인과관계나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가 이런 가지치기가 너무 많은 거지.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가 표현하는 그런 이상한 그림들은 뭘 표현하는 거야?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 그림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리야, 다리. 다리인데 이렇게 다리가 있어. 근데 이게 갑자기 사람 얼굴이야. 막 이렇게. 이런 걸 그려놔. 이게 다리거든.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이게 다리, 다리인데 여기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갑자기 이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눈처럼 하고 막 이렇게 그린다든지. 막 아니면 이게 옆에 이렇게 있으면 막 버스를 갑자기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면을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네 그 정신병자나 아니면 술 많이 취하신 분이랑 오래 얘기하면 유쾌해요? 아니죠. 소설도 마찬가지야. 이 소설 보는데 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얘기하니까 전봇대다 뭐 어떡하라고. 응?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라는 건 알겠어. 우리나라 문학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확대한 건 맞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별로 다른 소설가도 쓰지 않아서 없어 별로 이런 게. 알겠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더니즘이라는 게꼭 의식의 흐름 기법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의식의 흐름 기법도 모더니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금홍이랑은 어떻게 됐냐면 금홍이랑 있다가 이게 돈이 잘안 벌리는 거야, 제비다방이. 그래서 금홍이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몸을 저기 하시던 분이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놀다 오는 거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놀다 오는데 놀다 와서 이상이 이제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왜네 지난 생활이 좀 그립냐? 그래서 막 화를 내. 왜냐면 막 외박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금홍이가 이상을 때려. 이상한테 욕을 하고 이상을 때려. 그리고 금홍이가 끝내는 이제 제비당황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어때요? 가출해. 그래서 제비당황방을 폐업하죠. 폐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여자랑 바로 동거를 또 시작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 결혼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뒤에도 다방을 계속 열어. 다방 이름 학. 학. 또 또 말아먹어. 그 다음에 또 저기 한 다방 이름이 좀 이상해. 이상해 다방 이름이. 69야. 좀 이상하죠? 69. 왜 이상한지는 몰라야 돼, 얘들아. 알지 마. 어쨌든 이상한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했다가 한세번 정도 다방을 말아먹고요. 이제 가족들이 빈민촌으로 이사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건축기사, 조선총독부 건축기사로 4년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아니, 피 드라마 같지? 진짜로. 피를 막 토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결핵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건축기사를 그만두고 도쿄로 가. 도쿄로 갔는데 도쿄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고 그래서 거기 있다가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세요. 결핵으로. 되게 저기한 게 뭐냐면 김유정하고 박태원하고 친했다 그랬잖아요. 김유정도 결핵이었거든? 김유정도 병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유정이랑 친했는데 뭐라는 줄 아니 이상해? 우리 동반 자살할래? 이래. 김유정이 거절하죠. 아니, 나안 할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거절을 해서 이상은 도쿄에서 1937년 4월 17일에 돌아가시고요. 새벽 4시. 그런데 김유정 씨는 그럼 언제 돌아가셨냐? 3월 29일, 18일 전에 돌아가세요. 이상이 돌아가시기 18일 전에 돌아가시고 18일 이후에 이상이 이제 별세를 하는 건데 이두개 기간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상의 날개는 금홍이와의 그 제비 시절을 이렇게 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국제가 되어버린 전제가 뭐야? 왜 박제가 되어버린 전제? 누군데 이게? 박제가 되어버린 전제가 누구를 얘기를 할까? 누군 거 같니? 본인 같지? 본인 자칭 전제잖아.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왜 박제가 되어버린 전제일까 하는 거죠. 그죠? 써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스스로를 칭한 이유가 뭘까? 이게 아마 1936년 정도에 쓴걸 거고요. 그리고 금홍이가 떠난 게 1935년 여름이에요.